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자 사회공헌가 겸 정치가로 불렸던 프랭클린.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삶이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답니다. 보스턴의 작은 양초공장 아들로 태어난 프랭클린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만큼 가난했어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익히며 독학을 이어갔어요. 그리하여 먼 훗날 프랭클린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먼저 지역 신문사를 비롯해 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피뢰침과 흔들의자와 같이 발명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몽땅 다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조절이요. 프랭클린은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선 그는 조그만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하나의 덕목을 정해 엄격히 지키려 했죠. 첫째 주에 절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매일 밤마다 수첩을 꺼내 잘 지켰으면 공백을, 지키지 못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았죠. 때론 힘들고 지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프랭클린은 날마다 하루의 행동을 뒤돌아보며 반성했지요. 이처럼 계획하고 조절하는 습관 덕에 프랭클린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